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팀장님, 뭐, 장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얌전하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조금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약간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워낙 그 기술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직은 뭐 역시 공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딱 보고는 사실 되게 좀 많이 놀랬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그동안 급등했던 주식들, 특히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급등했었던 주식들이, 네.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동안에 좋았다고 하는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니까 사실 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약간 섬찟했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건 항상 그 조정을 받아보면 또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사후적으로 하게 되고, 조정의 이유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그 어제 큰 폭 조정에, 물론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도 열어봐야 됩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역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저희, 네. 한국 시장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장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지난 3월달 저점 이후에 멀티플로만, 그러니까 PER로만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 속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랠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급등 사례들을 보면은, 네. 조금 쉬어갈 타이밍은 되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급등했었던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면은, 98년 그 10월 달에 아시겠지만 롱선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하면서, 예. 연준이 급격히 이제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멀티플이 99년 4월까지 딱 한 80% 90% 정도 이렇게 멀티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쉬게 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이제 이 성장주가 좋고 성장 추세가 좋고 이제 유동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블이 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직전 시점에서, 예. 미국 시장이 이제 쉬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 같은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뛰었던 건데, 네. 이제 그 액면 분할 발표하기 이전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다 되돌아간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그 위에는 사실 딱히 저는 뭐 뉴스들을 봐도 이렇게 좀 와닿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시에나라는 업체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기업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4%나 폭락합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이나 늘었는데, 예. 향후 3분기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예상보다는 좀 못 줬습니다. 회사 측에서. 예. 근데 이제 이 통신 장비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 CNA라는 기업이 큰 기업도 아니고 유명한 기업들도 아니지만 고객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도 들어가고 아마존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회사가 가이던스를 이제 좀 기대보다는 못 줬다라는 거. 예. 그리고 자기네들의 고객사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향후 경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봐서 오더를 덜 주고 있다. 조심스럽게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테크주들이 또 많이 밀렸었던 거는, 예.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이제 이유는 되지만 사실 그 CNA라는 기업을
우리가 많이 하는 기업들도 그렇죠. 아니고 예. 뭐 굉장히 뭐 큰 기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뭐 익스큐즈 진짜 순전히 좀 빌미였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조정이면은 주도주는 살아 있게 마련이고 예, 이번 상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빅테크류의 이 주식들의 주도력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고 만약에 이 주도주의 교체를 얘기하려면 일단 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쉬다가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하는데 그것은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허재환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장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끝났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아마존, 구글 또 페이스북 이런 류의 빅테크들의 시장 주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종식이 된다고 치더라도 예.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고 손 치더라도 뭐 앞으로 5년 내로 본다면 이들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온고잉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요즘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보통 PSR이라고 해서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죠. 보통, 예. 그러니까 보통 이익과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멀티플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PER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매출을 땡겨서 예. 매출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요.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가 PSR이 한 5배, 6배 네. 넘었었고 예.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한 3배, 4배 예. 그 정도인데 사실 그러니까 PSR이 예를 들어서 그 10배다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출을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안 들이고 매출을 다 이익으로 누적을 했을 때 그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이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 10년 동안이면 사실은 경기 사이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업의 생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PSR 10배라는 건 굉장히 좀 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런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PSR 10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배, 6배. 테슬라가 앞으로 5년 뒤, 6년 뒤에 생존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PSR이 5배가 넘어서 막 10배까지 가는 이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갖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그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되게 교과서적입니다. 주가의 조정 패턴이 굉장히 교과서적인데 한 5에서 6% 조정은 1년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 예. 아, 그래요? 예. 6월 초에도 나왔었죠. 그때는 이제 한 4, 5% 정도 조금 네, 하루에 6% 빠진 날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10% 되는 조정은 예.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 예. 예. 그리고 하루 10% 빠지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아니, 기간으로 하루가 봐서. 아니라 이제 기간 전체 기간으로 예.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한 10% 빠지는 게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이제 15% 이상 그러니까 해서 한 20% 이상 되는 조정은 거의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지난 이제 2월 달 이후에 3월 저점까지 단기간에 한 35% 뭐 거의 한 4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1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엄청난 조정이었었고 예. 그거를 제외하게 되면 한 5에서 6% 되는 조정은 분기에 한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럼 지난 6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 9월, 10월 정도에는 한번 나올 시점이 됐고 딱 지금이 이제 그런 시점에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뭐 아주 심각한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쭉 가는 과정에 도로에서 약간 요철을 만난 듯한 요철 그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과속 방지턱 과속 방지턱인데 턱이 약간 불편해서
쇼바가 별로 안 좋은 차들은 뒤에서 좀 허리에 충격을 주죠. 네. 네. 한국 주식은 어떻게 봐요? 한국 주식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 2457이었지요. 예. 그때 고점 찍고 사실 약간 조정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2400대까지 지금 거의 직전에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잠시 쉬어갈 시점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피가 다른 시장 대비해서 유난히 강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자동차, 수소차, 그다음 뭐 친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유난히 네. 좀 굉장히 좀 많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9월 달 들어서는 이제 상승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됐고 지금도 사실 이제 직전 고점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한 2300대까지는 2300대 레벨에서 유지를 하면서 네. 주가 조정이 좀 더 기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물론 이제 청약 광풍의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도 헤드라인 보면 카카오 게임스에 몰렸던 그 막대한 유동성 50조 이상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빠지기만 해라라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사상 최대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빠져버리면, 아, 그래, 안 하길 잘했네. 다시 집어넣자.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야, 기다렸잖아.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수급상의 변수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자. 에. 빠지면,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청약 자금들이 사실 저번에 그 SK 바이오팜 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주식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돈들은 네. 사실 이게 주식을 사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나가는군요. 네. 먹으면 안 나가요? 네,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뼈를 때리시네. 아, 먹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이거. 아니. 완전 손해 본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이거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손해라는 그 폭이 다 개인들마다 워낙 다르기는 하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돈이 딱히 갈 데가 별로 없는 상태고 또 SK 바이오팜에 이어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지만 10월 달엔 또 빅히트도 들어오고 네. 계속해서 이런 그 대형 기업,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러한 굉장히 좀 대형 기업 우리가 친숙하고 이익을 잘 버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런 청약 열풍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99년, 2000년도 초에 예. 그 벤처 열풍, 코스닥 열풍을 볼 때를 가끔 이제 그때의 광풍이랑 지금이랑 약간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다음이 99년에 IPO를 했었죠. 네. 그리고 네이버가 물론 2002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99년에 삼성 SDS로부터 이제 분사를 하면서 NHN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뒤에 지금 대한민국 대장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IPO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한두 개가 또는 두세 개가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 시가총액에 굉장히 큰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SK 바이오팜이 보여준 사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이 기업들은 장기 투자가 또 사실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IPO로는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량주들 중에 주가가 비싸서 못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하락이 상당히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거 뭐 관련 없는 뉴스긴 한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양양자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왜 그 여고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서 뭐 신화 그분이 최근에 공실했더군요. 삼성전자를 팔았더라고요. 아, 네. 30여 년 동안 갖고 있던. 아, 그래요? 우리 사주 받은 거를 계속 증자받고 해서 갖고 와서 네, 꽤 큰 자산을 만들었던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허재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사실 그때도 다음 뭐 이런 거 엄청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그 굉장히 많이 물리기도 했는데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주가를 보면은 야, 참 격세지감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장되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푸근해지네요. 지금 만약에 네. 한 5% 빠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좀 충격을 좀 받겠죠. 요때 예. 들어가는 거는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일입니까? 네. 아, 저는 5에서 10% 정도 내에서의 주가 조정은 굉장히 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주가의 어떤 폭으로는 그런데 네. 어떤 그 시점도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특히 이제 9월 한 달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이제 9월 15일 날, 9월 14일, 9월 15일 날 이제 FOMC가 있고 9월 말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대선 그 1차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9월 15일 이후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뭔가 또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온건하게 또 프렌들리하게 낼 거다 이런 말씀이죠. 시장이 많이 빠지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잭슨 홀 컨퍼런스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드디어 이제 연준이 어떤 정책 스탠스를 굉장히 막 세게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거죠. 네,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굉장히 연준이 한 얘기는 원론적이면서 긴 얘기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체적인 건 언제 나오냐면 결국 9월 15일, 14일, 15일 있을 FOMC 때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있을 9월 27일 날 있을 미국 1차 TV 토론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이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 한두 달 동안은 대부분 주가가 못 오릅니다. 좋지 않죠. 예.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늘 오르긴 했었는데 대선 직전 한두 달은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쉬어. 올라가더라도 쉬었다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선 예.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예. 아 예.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투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 후보가 될지 정말 알 수가 없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사실은 가격적으로 꽤 좀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예.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들 또는 이제 대선이나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시점에 좀 도달을 한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 빠르면 9월 FOMC 이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뉴스플로우 중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 법무부죠. 법무부가 이르면 9월에 구글과 유튜브에 반독점 소송을 이제 한다라는 뉴스플로우가 장중에 있었어요. 아.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예상했던 바긴 한데 이런 부분을 사실 선거 전에 안 그래도 선거 전에는 불확실성의 고향이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그 기간에 많이 오른 IT 공룡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어떤 반독점 이슈의 제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네거티브한 그 장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제일 전 중요한 게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연준 정책이겠죠. 이제 예.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또는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다음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산업이라도 아무리 예.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도 규제가 가해지는 순간 성장성이 굉장히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 IT 버블도 많은 분들이 다들 뭐 연준의 긴축 때문에 또는 이제 고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제 주가가 피크를 쳤다라고 보시지만 예.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2000년 4월에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쓰지 못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뉴스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뭐 좀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랑 익스플로러를 이제 같이 끼워 팔다가 걸린 거죠. 예, 걸린 거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존, 뭐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의 어떤 독점은 사실상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 간 거지 어떤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독점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나 독점에 대한 그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이제 부자들한테 더 유리한 이제 이런 정책을 한다. 또는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소득 불균형의 해소, 네. 부의 불균형의 해소라는 예.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화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미국 정부도 이런 소득 불균형이나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 신경 네. 쓰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줄 필요는 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원초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천만 원이 있었어요. 주식을 많이 하고 있었죠. 천만 원을 주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이에 1300만이 됐어요. 그랬다가 어제 1200으로 떨어졌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를 기회 삼아 더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른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때 더 넣는다는 선택은 지금은 이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군요. 뭔가 좀 예를 들면 한 9월 좀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좀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9월 중순 지나서 9월 중순 좀 지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싸게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니즈가 강하신 네네. 분들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한 5%에서 6%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재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네. 좀 들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또 염승환 차장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예.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보죠. 네, 허재환 의원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